오늘도 제가 새 배경지를 깔아봤어요. 어떤가요? 이 배경지도 저번에 구매한 베이지 색이랑 살구색. 살때 같이 샀던 색이에요. 예쁘죠? 제가 고른 건 아니고 같이 갔던 친구가 골라줬어요. 완전 마음에 들어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이 유리컵이랑 관련이 있어요. 저는 지문으로 하는 태핑을 좋아하지만 유리컵은 지문으로 하면 약간 본연의 소리가 조금 묻히는 느낌이 들어서 유리컵은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 태핑하는 걸 좋아합니다. 소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른 게 하지만 보시다시피 큐브 모양은 아니에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입이 심심할 때 얼음을 많이 드신대요. 이 얼음을 이 집게로 잡아서 컵으로 옮겨.
소리 되게 좋지 않아요? 얼음이랑 유리컵의 소리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유리의 두께가 제일 두꺼운 컵이에요. 그 다음에 얘가 두꺼운 컵인데 여기에다가도 담아볼게요. 그렇게 생겼죠. 벌써 많이 녹아가지고 물이 생겼네요.
커버를 벗기니까 더 예민해져서 지문, 이렇게 손가락 지문이 닿았다가 떨어질 때이 소리를 굉장히 담아내고 있어요.
알갱이들끼리 뭉쳤어요.
얼음들끼리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
손가락.